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검색하셨던 종목을 보고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를 체크해보고 향후 종목의 흐름까지 전망해보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탑5 한 종목씩 들어가 볼 텐데 오늘은 오랜만에 또 국내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인 삼성전자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한 가지 이벤트가 있었죠. 바로 갤럭시 언팩 행사입니다.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 언팩 행사가 뭐냐면 말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신제품을 소개하는 행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삼성전자의 주요 스마트폰은 뭐죠? 네, 갤럭시 S입니다. 플래그십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갤럭시 S가 벌써 22, 네, 22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갤럭시의 역사가 와, 굉장히 길구나라는 부분을 아실 수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죠? 한 15년 됐나요, 갤럭시가? 그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이상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갤럭시 언팩 2022가 개최가 됐는데, 그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보니까 제가 모바일로 봤을 때는 동시 접촉자 수가 한 78만 명에서 80만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그 온라인 언팩을 봤는데, 이번에 갤럭시 시리즈에서 바뀐 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카메라. 울트라 버전에는 굉장히 고화소의 카메라가 들어가서 카메라 부분에 힘을 빡 줬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편의성, 배터리 발열이라든지 초고속 충전 이런 부분들을 지원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밝힐 때는 전작과는 확실하게 차별화를 두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라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판매 성과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 업체는 어디냐? 네, 삼성전자입니다. 애플이 뒤쫓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1위 자리를 내주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은 거의 90% 가까이를 삼성전자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부분의 경쟁력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또 관련해서 IT 부품주, 뭐 카메라 모듈주라든지 그 다음에 반도체 부분에 초점을 두면 IT 장비주 여기까지 수급의 순환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실적 전망치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모아가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우상향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의 수주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이나 뭐 장비주 이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시면 투자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전망 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역시 개인 투자분들이 공모에도 많이 참여하셨고 상장된 이후에도 매매를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인데 제가 공모주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진짜 많이 말씀드렸어요. 경쟁률이 센 종목을 하면 일단 손해볼 가능성이 별로 없다. 대신 언제 매도해라? 네, 첫날, 상장 첫날 매도하는 전략이 웬만해서는 제일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상장 첫날 매도하는 전략이 결과적으로는 제일 좋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흐름인데 제 생각에는 아직도 싼 주가는 아닌 것 같아요. 공모가를 확실히 이제 상회하고 있는 모습이고 뭐 PER은 뭐 100배 이상입니다. 근데 PER로 이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어차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작용이 되냐기 때문에 적정 가치가 얼마다라는 걸 추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지금 주가도 싸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좀 기다려서 매도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ETF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이런 대형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ETF가 그 종목을 일정 비율 이상은 편입을 해야 됩니다. 네, 이 편입이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ETF 수급 유입에 따른 수급 개선, 그에 따른 저가 매수 유입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건 뭐죠? 보유하시다가 일단 이번 달 중순이나 말 정도에 한번 튀어오르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 가서는 좀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밸류에이션 부담은 아직 해소는 안 됐다. 다만 ETF 추종 자금이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매도를 해보자. 네, 이 정도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HMM인데 제가 HMM을 이 자리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좋게 말씀드렸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밸류 부담이 있다. 많이 올랐다. 기술적 부담이 있다. 이 말씀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반대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생겼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아요. 해운 업황 어때요? 좋죠? 네, 국내 건설 그 조선사들도 보면 수주 계속해서 따내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사 그리고 해운업체의 경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HMM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좋기로 유명하죠. 실적 좋은 걸로 따지면 다른 종목에 거의 뒤지지 않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전에 이제 그 기술적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조정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열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HMM 같은 경우 물려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올라갈 때마다 매물에 대한 부담을 계속해서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치고 가기는 어려워요. 천천히 이제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여유 있게 보유하시면서 실적에 의한 주가 반등을 기다려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확실한 시장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은 뭐예요? 결국은 실적주입니다. HMM은 올해도 괜찮은 실적을 낼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현재 바닥권에서 최소 5에서 10% 정도 반등은 노려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다날입니다. 오랜만에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 다날은 워낙 모멘텀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적도 좋죠. 코로나에 대한 수혜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한 싸이월드와 함께 이제 메타버스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부분이 있고 또 코인 사업에도 진출해 있고 NFT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날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전형적인 성장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시장이 급락하면서 성장주가 같이 빠졌죠. 다날의 주가도 급락했어요. 최근에는 바닥을 찍고 완만하게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들 나오죠. 변동성은 엄청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메이드가 또 이번 주에 폭락했기 때문에 같이 이제 코인 관련주로 엮여서 떨어졌었던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고점 대비 조정이 좀 나온 상태에서는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변동성을 조금 감수하실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시라면 다날 같은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슈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종목이에요. 다양한 모멘텀 관련된 블록체인, 뭐 NFT, 싸이월드, 뭐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엮여 움직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코인까지요. 네, 모멘텀은 풍부하니까 공략을 하신다면 이제 손절가를 잡고 공략을 하시거나 변동성이 있거나 출렁일 때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그래도 일정 부분 수익은 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벌써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요. 비덴트입니다. 그러니까 비덴트는 누가 봐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있죠. 비덴트라든지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가상화폐 관련된 거의 이제 그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등을 보이다 또 주춤주춤한 시기예요. 그래서 비덴트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강하게 돌파했다가 또 밀렸다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위치에서 변동성은 클 것 같아요. 근데 장기 투자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가상화폐 시장은 뭐 죽진 않겠죠. 앞으로도 가상화폐가 국내 화폐라든지 아니면 해외 글로벌 자산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은 분명히 되고 있고 또 시중에서 NFT 시장이 성장할 때 그 NFT 또 작품을 뭐 가상화폐로 거래하거나 이더리움이 이제 그 역할을 했었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가상화폐 시장은 계속 성장을 하겠지만 중요한 건 가상화폐 중에 상위 몇 개 종목만 살아남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네,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대장격의 이제 가상화폐들은 좀 살아남는데 그렇지 않은 소위 말하는 이제 잡코인, 잡코인이라고 부르죠. 네, 이런 가상화폐는 조금 무너지는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코인별로 차별화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차별화가 나타난다면 가상화폐 시장이 또 출렁출렁하겠죠. 비덴트 주가도 마찬가지로 출렁출렁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뭐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여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실적에 대한 포커스가 분명하거나 아니면은 확실한 모멘텀으로 좀 밀어붙일 수 있거나 가격 매력이 분명하거나 이런 종목군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저를 만나고 싶거나 장중에 저에게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이제 다양한 교육 관련된 내용들 풍부하게 또 올려드리고 있고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들 많이 많이 제가 직접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식시장에서 꼭 살아남아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